오늘은 루플이 이사를 해서 이사 기념 랜선 루플들이를 하는 날이에요. 루플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서 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때에 오시면 처음으로 보이시는 게 저기에 있는 간판이에요. 저 간판은 저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고무스카시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멀리에서 저희의 로고를 보시면 잘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두 가지 선택. 이제 옆에 계단으로 내려오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오는 최첨단 시스템. 자, 1층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최첨단 시스템. 무려 방충작용과 공기청정 되는 최첨단 시스템. 이게 여기가 지금 루플의 입구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의 이름을 보실 수 있고요. 눌러서 느긋이 기다리면 눈이 열립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로고를 보고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은 홀로 연결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탈의실이랑 사무실이 있어요. 일단은 복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따라가기 전에요. 따라가기 전에요. 이것은 무엇이죠? 아, 네, 얘는. 아,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여기 저번 주 일요일에 수강생 분들 주최로 저희 이사 파티를 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푼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푼들이 쭉 있어요. 종종 재밌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다 뭘다 알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경하시는 재미도 있을 수도 있답니다. 네, 여기는 선물함 존이고요. 입구에 왼쪽 편에 있어요. 지금 재미있는 게 각자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선물함을 쓰고 있거든요. 진님, 부미 윗 몰리 이런 식으로 각자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쓰고 있고요. 자신의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있을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사물함을 쭉 따라오시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은 두 공간인데요. 둘다 성주님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재미난 건 지금 활짝 여기 떼어진 거 보이나요? 사실 원래, 성별 이분법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을 제가 그냥 떼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깨 쪽이 유난히 발달된 팩토그램.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휴게실이에요. 휴게실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때좀 널찍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희가 춤추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여기에서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저희 한 수강생분 반려견 친구가 여기에 이제 가끔 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위한 존입니다. 간식과 방석이고, 다른 수강생분들이 그려주신 거예요. 이게 몰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리가 이제 강아지거든요. 그리고 탕비실이 있습니다. 탕비실이 있어서 좋은 점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컵도 다 구비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들도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A홀. 여기는 A홀입니다. 저희가 A홀과 B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루플에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홀이에요. 좀 화이트한 색상으로 꾸며져 있는데, 롯데나 분들의 영상을 촬영할 때가 있어요. 뒤에를 이렇게 하얗게 채도가 조금 낮게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컨셉으로 영상을 찍기에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방의 톤이 조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A홀과 B홀 모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선풍기까지.
에어컨까지 춥거나 덥거나 해도 상당히 쾌적하게 춤을 출 수가 있을걸요? 이번에는 두 번째 홀 B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B홀은 좀 A홀과 분위기가 달라요. 좀 아늑한 분위기고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어 있기도 해서 좀 A홀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요가 수업도 진행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가 매트들도 있고 블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가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하실 때 이 아늑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청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렇게 A홀과 B홀이 만나는 것 같은 복도에 휴게실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교실이 있고 교실 이렇게 통하는 복도가 있잖아요. 그때 쉬는 시간에 뭐 복도에서 놀거나 막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그만큼 좋아해 주셔서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용히 수업을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의자나 여기 안쪽에 있는 의자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춤을 추러 올 때 꼭 사람들이랑 친해져야만 할 것 같고 엄청 외향력을 발휘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배려를 좀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느껴봐 주시면 참 좋겠다. 여기가 탈의실이에요. 탈의실은 넓어요. 일단 그래서 매우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룸투어 랜선 루플 드릴을 마쳤습니다. 와,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닐 수 있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그 공간에 들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아서 그것들 다 전달하고 싶었는데 너무 말이 많아질까봐 좀 줄였어요. 여기에서 오픈을 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 2주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이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추억을 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벌써부터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좀 감회가 새롭다 이런 기분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루텐 자체가 이제 8년이 되었어요. 내후년이면 10년이 되거든요. 2년은 저희가 공간이 없이 대관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6년은 이전에 있었던 잔다리로에서 있었어요. 그 처음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때 저희가 좀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저희를 내쫓으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내쫓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써서 만든 공간이에요. 좀 기분이 새롭고 오래오래 여기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한마디요? 한마디 아니면 안 돼요? 적당히 해주세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서 같이 춤추고 만나는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변화하면서 더 애정이 생기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과 이곳에서 어떻게 또 즐거운 기억들을 쌓아 나갈지 매우 기대가 되고 일단 운영진들은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노력을 할 거예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재밌는 춤도 많이 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